먹었네. 아, 나 엄청 기분 좋아. 야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토론의 사이자 예지영입니다. 네,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.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여자친구의 친구가 몰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다면 전화번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화번호 준다에 낙성대 다 줄 거야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. 네, 다음은 전화번호 안 준다에 해운대 스크루지 김기욱 교수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김기욱입니다. 네. 먼저 이상윤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세요. 세자 양반. 네. 그 지금 번호 달라는 그 친구. 네. 어떻게 생겼나? 아, 지금 본인이 사귀고 있는 여자 정도 됩니다. 내 여자 못 생겼는데. 네? 못 생겼다고? 그럴 거 아닌데 이거. 네. 걔도 못 생겼어. 질보다 양이지. 예? 뭐래? 질보다 양이요? 그게 뭔 소리 같은 멘트야? 뭔 소리야? 야. 말 똑바로 해. 독하네. 처음부터. 야, 독해. 뭐 나는 그렇다고 왜? 자, 남자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남자로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게 뭐예요? 뭐가 있나요? 돈. 주식. 그리고 여자 전화번호. 여자 전화번호가 많아야 남자들 새벽에 심심할 때 여자들한테 단체 문자 보내잖아요. 뭐해 이렇게 보내놓고 단문 오는 애 걸려든 애랑 노는 거 아니야? 야. 맞잖아. 뭐야 우리가 그렇게 해. 우리가 남자들이 그렇게 한다고요. 새벽에 여자들 뭐해라고 남자한테 문자가 왔다고. 얘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어떡하지 사귀자고 하면 어떡하지? 이렇게 설레할 필요가 없습니다. 120명 중에 한 명이에요. 너 되게 못됐다. 자 여러분, 여자친구의 친구가 전화번호를 달래. 그런데 왜 하필 여자친구가 없을 때 전화번호를 물어보냐 이거지. 그거는 분명히 그 친구가 불쌍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야. 그럴 때는 우리가 단호히 딱 잘라서 얘기해야지. 야, 혜미가 알려면 어떡해. 우리 이러지 말자. 건전한 만남을 하자. 이렇게 잘 일러 스타일러 줘야지 내가 그 친구한테 전화번호를 한번 주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입술도 한번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맘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콩팥도 주게 되고 내 다 주게 된다는 거야. 자, 앞에 계신 우리 남자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눈썹 진하신 우리 남자분. 여자친구의 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청자켓 입은 친 분이다. 자, 여자친구가 없는 사이에 전화번호 물어봤어요. 전화번호 알려줍니까? 안 주죠. 가봐요, 안 주죠. 원칙을 지키니까. 안 줘야지. 안 준다고? 안 준다고? 진짜로? 지금 옆에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생각을 해봐. 자, 여자친구가 지금 화장실 갔어. 없어. 얘는 없는 거야. 이제 없는 거야. 없는 거야. 근데 없는 틈을 타서 이 친구가 번호. 야, 얘는 나도 안 주지. 우리 박살났잖아. 야, 너 어떻게 줘? 야, 줬다가 야 새벽에 화상 전화하면 깜짝 놀라는 거야. 에, 그만하세요. 야, 안 주지. 박살났는데 지금. 박살났는데 2월부터 박살났는데. 근데 내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해도 솔직히 남자라면요 줘야 돼요. 이렇게 생겼어도 줘야 됩니다. 솔직히 말해서. 왜? 어장관리. 어장관리요? 남자보다 어장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대단한. 내 어장에는 뭐 잉어, 금붕어만 있어? 아구도 한 마리 있어야 돼. 아구가 왜 있어요? 아구가 한 마리 있어야지 그 어장이 돌아갈 거 아니야. 이렇게 생태계가. 개구도 한 마리 넣어놓고 해삼도 하나 넣어놓고 이래야지 어장이 많아야지 문자를 뭐해 그래서 걸려드는 게 많단 말입니다. 이런 거예요. 그걸 잘 생각해봐요. 왜 그 여자가 같이 있을 때 안 물어보고 화장실 간 사이에 물어봤겠어? 왜 그랬을까? 자기도 비밀 보장을 하겠다는 거지. 아, 얼마나 설레요. 남자분들 생각해봐요. 서로 모르는 두 여자를 양다리 걸치는 것보다 내 여자친구와 그의 친구를 양다리 걸치니까 더 스릴 있는 거예요. 뭘 어야 남자들은 좋아하는데. 얼마나 스릴 있어. 더 스릴 있는 거 얘기해줘.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을 때. 어머나. 대단하다. 너무 좋은 거지 스릴 있고. 여자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나 이상한 눈을 보는데. 자, 생각해봐. 자, 너희들도 내 남자친구의 친구가 강동원이야. 강동원이요? 강동원이 번호 달래. 봐봐, 니네! 니네 이름 양아치지! 아, 양아치라뇨! 내가 얘기했잖아! 강동원! 야, 이거 뭐야? 니네 너무 욕심꾸러기 아니냐? 야, 욕심꾸러기!
거야? 이런 세상이 어딨냐? 너 생각을 해봐. 여자들 강동원이 벌어달래? 안 줄 거야? 일단 줘야지. 어... 일단 줘. 그죠? 입고 지내는 거야? 그러다 오늘 비 오는 날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와. 어? 동원이 오빠? 어? 이 오빠가 왜 전화를 하지? 나한테 왜 전화하지? 어? 여보세요? 어? 야, 오빠 무슨 일이세요? 근데 비 오는데 뭐 뒤를 돌아보래. 어? 뒤를요? 예. 잠시만요. 3만 원? 그때는 강동원이 뒤에서 했는데 홀리데이 재민수가 재민수라뇨. 밤에 혼자 다니지 마. 야, 내가 그렇게 더럽냐? 반대로 생각해봅시다. 네, 반대로 네. 생각해봐. 이상준 반대로 생각해봐. 예를 들어서 네. 네 여자친구가 있어. 여자친구랑 나랑 전화번호를 교환받고 막 연락을 해. 너 몰래 막 만나. 데이트도 하고 막 팔짱도 껴서 야, 막 생각해봐. 화나지? 열받지? 너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? 열받지. 반대로 생각해봐. 그쵸. 그러니까 네가 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? 그래. 야, 열받죠. 이건 열받는다. 어. 너도 한 명 소개시켜라. 뭔 소리야? 뭔 소리 하시는 거야? 그게 뭔 소리야? 네 만났던 애를 소개시키라고? 소개시켜줬으니까 소개시키라고. 이상준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잘 생각해봐. 이런 상황은 보통 여자친구가 이제 친구랑 짜고 너 테스트 해보려고 몰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. 아 몰카. 괜히 아. 너가 전화번호 알려줬다가 여자친구가 너한테 뭐라 그러겠어? 헤어지자 그래. 그럼 너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. 아 진짜. 그러나. 그게 왜 나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? 어?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어떡해요. 야! 아, 네 친구니까 그냥 연락한 거야! 아, 왜 사람을 못 믿어! 그럼 네 친구랑 연락도 못 해! 아, 이제 전화해볼게, 전화해! 야, 의심을 전화해볼게, 전화해볼게! 물어봐, 물어봐! 야, 야! 어, 헤매야, 헤매야, 헤매야! 야, 얘가 못 믿는다, 야, 바꿔줄 테니까 얘기해봐! 받아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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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그러냐! 아, 진짜 받으려고 하면 어떡해! 일단 전화할게. 아, 헤어지자고? 야, 너랑 나 6년 만났어. 어. 나는 계속 만날 거야. 너 확실히 얘기해. 헤어지자고?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. 대단하다. 야, 진짜. 왜 그래요?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여자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. 너 진짜 되게 못됐다. 너 진짜 되게 쓰레기야. 이런 인간 말종이랑 내가 코너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 창피해. 나 얘랑 다시는 코너 못하겠어. 네? 우리 찢어지자. 아이, 왜 코너 안 해, 너. 에이, 야, 사과해, 사과해. 사과하세요. 사과해, 야. 규가 왜 미안하냐? 네가 먼저 해지됐다. 뭔 소리야? 네가 뭔 소리야?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나 혼자 나 혼자 간다. 너 해지됐다. 알려줘. 자, 알겠습니다. 자, 시간 다 됐습니다. 10초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알려준 그 남자친구도 나쁘지만 전화번호를 물어본 그 친구도 굉장히 나쁩니다. 좋은 친구 사귀어서 아름다운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김규였습니다. 나. 자, 여성분들 너무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강동원 때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? 자,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우유를 샀는데 그 옆에 요구르트가 붙어 있습니다. 원 플러스 원. 그거를 떼놓고 가진 않잖아요? 행사 기간입니다. 두 개 다 챙기십시오. 뭔 소리야 그게? 자, 네. 알겠습니다. 와, 자, 여기까지 진짜. 듣고 지금부터 얘기하신 여러분들 선택하도록 할게요. 자, 전화번호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1번을 눌러주시고요. 전화번호 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나왔나요? 네!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! 네! 나왔나요?